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 답답하고 얹히실 때 소화제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먹곤 하는데요. 특히 액상 소화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화제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님과 액상 소화제 제대로 복용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액상 소화제 알코올이 들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다고요? 네, 네. 먼저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화불량은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어서 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 외품 액상 소화제 7종,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액상 소화제 8종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비자분이 좀 아셔야 할 성분이나 용법 용량 등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액상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할 때 약효 성분 추출하기 위해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예. 제품에는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분들 인식을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 500명 중에서 한 431명 정도, 그러니까 86.2%가 예. 액상 소화제 에탄올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거의 뭐 대다수가 모르고 계셨다는 건데 네. 미성년자들에게는 이게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네. 그 제품의 표시를 보면 연령에 맞춰서 뭐 어느 정도 마셔야 한다라고 예. 그 용법에 의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뭐 같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성년 자녀 연령에 맞춰서 적절하게 용량을 복용하기에는 보호자분들은 18.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연령별로 복용 용량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 한 3개월에서 1세 미만은 뭐 10분의 1병, 그리고 1세에서 3세는 5분의 1병 이렇게 쭉 그 연령대별로 제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5세부터 8세는 3분의 1병, 8세부터 11살 미만은 반병, 그리고 그 11살부터 15살은 3분의 2병, 성인은 1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는 어떤 표시 같은 거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표시가 제품에 보면 매우 작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관심이 없으시면 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근데 특히 뭐 약국에서는 약사분들이 그 복약 지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편의점에서는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사 내용 소비자분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약 외품 액상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시나 용법 용량 잘 확인하고 구입하시거나 섭취하시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을 해서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에 그리고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매장 안에서 구입하실 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 매장 안에서도 소비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예.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의점에서 의약 외품 구매할 때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약 외품 액상 소화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은 표시가 되어 있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의약 외품 액상 소화제 구입하실 때는 제품의 성분이나 대상 연령, 그리고 용법 용량 이런 표시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거나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의 심성보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